안녕하십니까. 발성군 장애인 복지관 기능 향상 지원팀입니다. 오늘은 앉아서 할 수 있는 코어 활성화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운동입니다. 앉아있는 자세에서 허리가 뒤로 뻗쳐 나가지 않도록 체중을 앞으로 살짝 옮겨주고 잡아놓고 정수리가 천장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몸을 세워주시면 됩니다. 그 상태 유지하시고 체중심을 앞으로 살짝만 옮기고 양손을 앞으로 뻗어주시면서 약간 무게가 나가는 물건을 잡아주시게 하시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이쪽 다리부터 천천히 들어 올리겠습니다. 내리고 들어 올릴 때 몸이 이렇게 뒤로 안 도망가도록 잘 버텨주셔야 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공 내리고 쉬고. 다시 키를 최대한 키워주시고 체중 앞으로 약간 옮겨주고 팔 뻗고 똑같은 다리 하나, 둘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내리고 자, 세 번째 세트 똑같이 손 뻗어주시고 체중 앞으로 약간 옮겨주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내리고 쉬시겠습니다. 자, 이번에 반대다리 하겠습니다. 똑같이 손 뻗어주시고 체중 앞으로 약간 옮겨주고 반대다리 확실하게 눌러주면서 오른다리 둘, 셋, 넷 많이 안 들으셔도 됩니다. 살짝만 들어주시면 돼요. 여덟, 아홉, 열 손 내리고 쉬고 자, 두 번째 세트 똑같이 손 뻗어주시고 오른다리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내리고 자, 마지막 세트입니다. 똑같이 손 뻗어주시고 오른다리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천천히 내리고 자, 두 번째 운동입니다. 두 번째 운동 같은 경우는 앞에 내 손을 지지할 수 있는 물건, 의자 같은 걸 놔둬주시고 양손을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 살짝 눌러주십니다. 여기 기대시면 안 돼요. 살짝 누르기만 해주시고 똑같이 키는 키우고 체중 앞으로 살짝만 그 상태에서 양 다리를 같이 들어주시는 겁니다. 들 때 마찬가지로 등이 일자로 꼿꼿하게 서 있는 걸 유지하신 상태로 천천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쉬고 자, 두 번째 세트입니다. 동일하게 눌러주시고 체중 앞으로 살짝 옮겨주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천천히 내리고 자, 마지막 세트입니다. 동일하게 눌러주시고 체중 앞으로 살짝 옮겨주시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
열 천천히 내리고 지금 보신 영상 반복 시청해주면서 운동해주시면 됩니다.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